나와 새끼야 다 봤어. 누구야? 누구야? 이누야. 저 새끼가. 너 여기 어떻게 왔어? 너 사장이 시켰지? 아니. 너 내가 괴롭힘 당할 때 다 구해주고 집 구할 때 돈 보태주고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 새끼 은혜를 원수로 갖고 이씨. 아니야. 나 진짜 이거 보고 왔어. 치워 이 새끼. 근데 큰일인 게 사장님이 이미 알아. 일단 여기 떠나. 미치겠네 진짜. 너 그리고 핸드폰 번호 바뀌면 알려줘야 된다. 이누야 오랜만에 봤는데 밥 먹으러 가자. 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가 이 새끼야 빨리. 알았어. 안 가. 가 빨리 가. 간다 간다. 이누야 잘 쓰고 있어. 가라고. 알았어. 야, 간다. 사장 이 새끼는 어떻게 한 거야 또. 아, 또 떠야 되나 이씨. 아주 정들만 하면 뜨는만. 뭐 번호 바꾸고 방도 빼야 돼. 백이나 얘는 또 어떻게 하냐. 어쩐지 아주 그냥 평화롭다 했어 인생이. 이씨. 잘 지냈어? 그래 웬일이야? 네가 나한테 전화를 놔주고. 아 그냥 간만에 좀 보고 싶어서. 혹시 내일 시간 돼? 우리 만날까? 왜? 돈 떨어졌냐? 아님 너 만나주는 놈이 없어? 아 이거 어쩐데. 나도 내일 우리 여친 만나야 되는데. 이게 진짜! 전에 찬 게 불쌍해서 한번 만나주려고 했더니 어? 진짜 불쌍한 게 누군데. 내가 너 그 꼴 될 줄 알았다. 궁하면 그때 그 양아치나 만나든가. 앞으로 연락하지 마. 야! 야! 아! 어, 씨! 그리고 이 새끼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또 나한테 지랄 할 텐데. 맹이도 지랄이 될 거야. 돈 없어. 아 이게 진짜!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. 나 잠수 탈 거니까. 뭐 어차피 번호 바뀌면 연락 못하겠지만. 그게 뭔 소리야? 너 뭔 사고 쳤어? 아 뭔 상관이야.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. 이씨. 죄송해요. 밥도 맛있었고 영화도 재밌게 잘 봤어. 다행이다. 방은 언제 빼는 거야? 곧 개강 전엔요. 뭔가 다 끝나가네요. 학원도, 자취도, 방학도. 섭섭하다. 우린 아니잖아. 개강하고 나서도 계속 볼 건데. 그쵸. 이거 선배가 시계 좋아한다 그래서. 나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. 근데 선배가 차기엔 좀 싼 건가 싶어서 좀 부끄럽긴 한데. 별로예요? 마음에 안 드는구나. 마음에 들어. 진짜. 고마워.